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쪽에 여러분의 성경으로 베드로후서 1장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는데 어제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저에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으로 메시지를 하면서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성품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했죠. 성품. 성품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미래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성품이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적인 일들을 그 성품대로 따라서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섭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 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의 성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신의 성품을 받은 우리,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신의 성품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의 성품을 받은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는 정말 모를 일이죠. 예,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 야, 진짜 그런가?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이 신의 성품이라는 얘기를 할 때 신의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뭐 그 하나님을 떠나서 더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진짜 잘 알고 있나요? 우리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식들 아들 딸 주변의 친구 직장 동료 많죠. 특히 부부 사이에는 남편과 아내 진짜 잘 알고 있나요? 예, 우리가 이 오늘 이 메시지에서 참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는 것.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므로 알아야 평강과 은혜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만 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또 주변에 있는 동료들 지체들 잘 압니까? 우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참 그게 어려운 거죠. 부부 사이도 그래요. 저하고 저희 아내도 어쩌다 가끔 이제 이렇게 요즘은 이제 싸움을 많이 안 하는데 과거에는 많이 싸웠죠. 이제 초창기에는 막 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전쟁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가끔 싸우다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야, 이 여자가 진짜 내 마누라가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이렇게 있죠. 왜? 굉장히 생뚱맞고 생소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우리 아내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함께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해되시죠? 네, 잘 몰라요. 내가 우리 남편? 아, 남편이 이랬나? 남편이 이런 걸 좋아했나? 남편이 이런 성격이 있었나?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저도 우리 아내 그런 부분들을 살면서 깨닫게 된 경우가 참 많아요. 아, 우리 아내가 이런 게 있었나? 우리 아내도 그래요, 저한테. 당신이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참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왜요? 왜 우리가 아는 것이 제한적일까요,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한적이에요. 왜 아는 것이 제한적일까요? 내가 그 사람을 좀 속속들이 알고 내 남편을 좀 진짜 제대로 알고 싶은데 내 자식들을 진짜 잘 알고 싶은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알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요. 아는 것도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는 것 안에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의 취미,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뭐 이런 걸 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아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제대로 안 것일까요? 정보가 있어요. 취미, 성격, 습관, 그 사람의 스펙, 과거의 삶, 지금이 뭐고 뭐 이런 거 있죠. 출신, 여러 가지를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을 진짜 제대로 아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진짜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진짜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마음과 생각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정보를 알 뿐이지 예? 김은총, 김은총이가 어떤 인물이야? 정보를 알죠. 몇 살이고 남자고 어디 출신이고 누가 부모고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안다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왜 마음은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음은 생각 안에 감정이 들어있는 생각이래요. 감정이 들어있는 생각이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감정까지 포함된 생각을 아는 것이 마음을 아는 건데 그 마음을 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이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신의 성품으로 나아가고 참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이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가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이 진짜 알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쓴 서신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랍니다.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보배로운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 우리가 원래 갖고 있지 않았던 믿음, 그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 우리가 믿음 자랑할 거 없어요. 네 믿음 세냐, 내 믿음 세냐, 경쟁 필요 없어요. 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아멘이십니까? 다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자랑할 게. 근데 사람은 자랑을 하려고 해요. 경쟁을 하려고 하고 이상하게 사람을 누르려고 해요. 정말 무서워요, 이게.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아멘? 겸손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읽었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많아져요.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근데 알려고를 안 해. 주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 책망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관심은 사랑에 있어서 최고의 적이래요. 최고의 적.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신 게 무관심. 그러니까 아예 관심 두지 않는 거 있죠. 제가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고 어떤 일을 잘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완벽주의자예요.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는 잘해보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몰두를 하면 다른 것에 있어서는 무관심해져요. 완전히. 그러니까 인간이고 뭐고 필요 없어. 다 무관심이야. 근데 그거를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야. 무관심은 사랑에 있어서 최고의 적이야. 관심을 가져.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살펴보실까요? 아니면 아무 관심 없이 무관심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지세요. 저처럼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인간의 한계지만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왜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집중하면 다른 걸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그게 한계이긴 하지만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에게 무관심을 점점 사라지게 만들어줘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을 향해서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진짜 그 사람이 믿고 정말 저놈 진짜 꿀밤한테 때려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이 마귀까지도 품는 사랑 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사람들 반응이 막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 도저히 못 받으겠다. 어떻게 그 마귀 그놈을 어떻게 그놈을 사랑할 수 있냐. 어떻게 그놈을 품을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마귀는 밟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죠. 물론 그게 맞습니다. 당연히 마귀는 대적하고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
마귀는 그런 존재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피조물을 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해 나갈 때 배우는 게 뭐예요? 인간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가르치잖아요. 인간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쟁은 마귀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하고. 근데 인간이 항상 누구하고 경쟁해요? 인간끼리 경쟁을 해요. 미국에서 그 1950년대 이제 1940년대 무렵에 이제 아주 정말 걸출한 치유 사역자 스미스 위글소스 뭐 그다음에 뭐 에이미 샘플 맥퍼슨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50년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새로운 치유 사역자 그룹들이 미국에 한참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근데 이제 그 50년대에 어떤 분들이 사역을 많이 했냐면 윌리엄 브레넘이란 분이 계셨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랄 로버츠, 미국 오클라호마에 가면 오랄 로버츠 대학을 세운 유명한 치유 사역자 오랄 로버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치유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잭 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코. 잭 코. 이 코가 아니고 코. 잭 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잭 코가 그 당시에 이제 1950년대에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사역을 잘했냐면 이 사람이 사역을 시작할 때 원래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비전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는 알렉산더 도위의 영으로 알렉산더 도위의 기름 부음으로 이 사람들 모두를 치유할 것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알렉산더 도이가 엄청난 치유사역자였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기름 부음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제코의 집회에 가면 수많은 병자들이 그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사역을 막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이제 한 얘기예요. 제코하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랄 로버츠가 이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오랄 로버츠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를 치면 제코는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를 쳤대요. 그러니까 오랄 로버츠는 제코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함께하는 동역자, 하나님이 함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제코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을 경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은 뭐예요? 곧 질투, 시기. 그러겠죠?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눌러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돼 하는 이런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코에.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웃지 못할 일이지만 제코가 집회를 하기 전에 오랄 로버츠가 이제 텐트를 쳐놓잖아요. 미국은 그 당시 1950년대에 텐트를 치고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땅이 넓으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텐트를 막 2만 명, 3만 명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대형 텐트를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면 그 텐트 길이를요. 제코가 와서 직접 오랄 로버츠 텐트를 재봤대요. 줄자로. 그리고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잰 다음에 자기 그 텐트를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크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자기 마음속에 경쟁이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이 제코를 만났는데 성령님이 케네스 에긴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해라. 이 사람에게 세 가지를 반드시 얘기해라. 이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3년 안에 죽게 될 것이다. 와, 충격적인 말이죠.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우리도 이 세 가지에 걸릴 수 있어요. 이거 반드시 제거해야 돼.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의 욕심을 버려라. 제코가 돈의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막 돈이 생기니까 만 명, 2만 명, 2만 5천 명 막 집회 오니까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겠어요.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신 거.
동료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 그들을 경쟁으로 보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 동료 사역자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누가 사랑으로 대하지 않은 거예요. 전부 경쟁, 시기, 질투, 눌러야 될 대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이 제코는 너무 많이 먹고 있다. 탐심, 식탐이 강하다. 먹는 것을 줄여라. 먹는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케네스 겐한테 직접 성령님이 몇 차례 걸쳐서 얘기한 거예요. 이 메시지 반드시 그에게 가서 말을 해줘라. 그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것을 못 깨닫고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3년 안에 죽게 될 것이다. 케네스 겐이 몇 차례 걸쳐서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를 썼대요.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결국은 메시지를 못 전한 거예요.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교만하고 막 이리저리 막 천방지축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굉장히 몸이 뚱뚱했다고 합니다. 막 엄청난 뚱뚱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많이 먹으니까 하루에 뭐 진짜 엄청난 양을 먹었대요. 식사를. 근데 과연 케네스 얘기 말대로 그대로 3년 후에 제코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병에 걸려서 막 병원에 실려가서 막 거기서 막 난리가 나서 곧 죽겠다고 하면서 이제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모여 있을 때인데 그때 기도를 이제 하자고 이 제코를 위해서 제코가 나을 수 있도록 치유기도 하자고 막 하는데 그 당시에 케네세기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냐. 얘는 죽는다. 얘는 이 세 가지를 고치지 않는다. 절대로 고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얘는 죽어야 한다. 빨리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이제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그걸 느꼈어요. 뭐 돈 문제, 식탐, 먹는 탐심 뭐 이런 거 우리 굉장히 내리기 쉬워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내리기 쉽습니다. 어려운가요? 돈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돈. 예.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선교사님 나눴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돈 문제는 내리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돈이 굉장히 인간을 강하게 끌고 있는 거의 신적인 존재거든요. 이 세상에서 만몬신만큼 무서운 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은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지만 식탐은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그거 몰라 은총이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이걸 내려놓기가 치킨을 영원히 먹지 말아라. 주여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사람 빼고는 식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2번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2번. 동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라.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기 어렵다고요. 인간이. 그렇죠 여러분? 어려워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가 쉬운데 어떤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왜? 미운털이 박혔으니까요. 아, 저놈은 꿀밤한테 때려줘야 돼 하는 그런 놈들 있잖아요. 그럼 막 속에서 막 울분이 일어나죠.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잘 실천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미국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흉악범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얼마나 흉악범이냐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다음에 행동, 삶의 모든 게 전부 악의 악. 그냥 이 사람은 빨리 죽는 게 나아. 이 세상에 그냥 완전히 해악의 해악. 남은 게 그거밖에 없어.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발악을 하고 막 경찰관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이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야. 아이고 잘 잡혔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저는 빨리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무기징역 썩어라. 이렇게 하면서 전부 동네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목사님의 말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반응이. 이 목사님은 너무 사랑하는 사랑을 행하는 분이라 정말 정말 그 목사님 무슨 말을 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갖고 이제 곧 이제 감옥에 들어갈 건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저는 그 사람의 맑은 눈망울이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사람의 눈빛 그거 하나 좋은 거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목사님이 좋은 점을 발견한 게 그 사람의 눈빛이 좋더래요. 눈빛이 너무 선하다. 그 눈이 선하다. 얼마나 그 노력한 흔적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사랑으로 행하려고 대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고 이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이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은 괜찮지 않냐, 뭐 나하고 관계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무관심도 사랑에 있어서는 최고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가봅시다. 3절.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그 능력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경건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경건하다는 거, godliness, 경건. 경건도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것도 역시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도 어떤 사람이 진짜 거룩하게 산다,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산다, 자랑할 게 없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역시 여기도 알미 나오죠. 또 나와요. 아는 게 주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생명이 풍성해지고 더욱더 우리의 경건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더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 걸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제코 같은 사람처럼 그 사람 딱 10년 사역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은 나이가 38세. 저보다 훨씬 어릴 때 죽은 거죠. 38세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38세 넘으신 분이 많이 있죠, 이 자리에. 또 방송에 함께 하신 분들도 많죠. 38세 이상 되신 분 많죠. 제코는 38세에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세 가지를 안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안 내려놓는 거예요. 돈 내려놔, 형제 사랑하는 거, 그거 분명히 해. 그리고 식탐 내려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세 가지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안 내려놓으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저는 진짜 이 세 가지, 이 제코의 경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를 질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세 가지를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케네스 에긴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얘기할 거예요. 세 가지 내려놔. 안 내려놓으면 너 오래 못 살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참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자,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여기 4절이 참 중요해요. 이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이 복음 속에 감추어 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 복음 속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것은 우리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인데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게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아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세상에는 온갖 것들이 전부 다 정욕을 일으키는 일들밖에 없어요. 전부 다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밖에 없다고. 이 세상에서는 정욕을 일으켜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예요? 신성한 성품. 이건 신의 성품이란 얘기거든요. 디바인 네이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완전히 완성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완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약속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도 이 약속을 100%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셨습니까? 아마 참여하셨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은 모두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아멘. 참여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성화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 이 세상에 있는 옛사람에 있는 정욕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거기에 짓눌려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에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주님 앞에 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제코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를 내려놔 이런 것들이에요. 내려놓으라는 게 안 내려놓으면 너는 안 돼. 넌 일찍 죽어. 그렇게 경고했던 것처럼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이번 주에 좀 놀라운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그랬던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참 이 인간이란 존재가요 정말 놀라운 존재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 놀랍다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동시에 마귀의 음성도 듣는다는 거죠. 물론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하는 짓이지 보통의 이거는 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케네스 긴 책을 이번 주에 이제 좀 뭐 몇 권을 읽었어요. 우리 제자반에서도 지금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동시에 또 과거에 읽은 책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또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읽고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다른 어떤 각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과연 진짜 지금 잘 듣는 사람이 마귀의 음성을 같이 들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케네스 긴 책에서 읽어보니까요. 그 부분이 아주 명확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역자가 동시에 성령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성령의 은사가 발휘되지 않는 순간에 어떤 짓을 하냐면요. 마귀의 힘을 끌어다가 마귀의 힘을 가져와서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막 듣고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가 마귀의 음성을 끌어와가지고 그걸 또 갖고 또 사역을 하고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저는 진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실제 현실이더란 말이에요. 현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또 실제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제가 주변에서 보면 두 가지 음성을 듣는 분들이 꽤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마귀의 음성도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참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마귀의 음성이요. 마귀의 음성이 참 무서운 게 그거예요. 예?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특성, 그 다음에 성경을 따라가려고 하는 특성 빼고는 이 마귀의 음성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지금 이 얘기도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요,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해요. 그리고 무조건 성경을 따라가려고 해요. 성령의 음성이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마귀의 음성은 뭐냐면 그게 없어요. 두 가지가 없어진 상태에서 모든 선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음성을 딱 들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 맞는데. 왜? 너무 선하거든요. 자기가 볼 때 선하거든요. 그런데 그 음성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세히 점검해 보면 케네스 에긴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영을 찔러보라는 거지. 찔러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게 있냐 이거지. 의도가. 그 다음에 거기에 성경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냐 이거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 찔러보면요. 딱 그게 나온대요. 마귀의 음성인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선지자 아니야? 내 말 들어. 이러잖아요. 무슨 선지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부터 사람이 좀 되라.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게 케네스긴 그 메시지가 맞는 말인 게 아니 본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서 선지자 하면 뭐합니까 그게? 누구를 영광 돌리려고요? 자기가 영광 다 받으려고요? 제코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생 10년 사역하고 죽으려고요? 그렇게 하려고요? 무서운 거죠. 제가 그 이제 이번 주에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참 무섭구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얼마나 마귀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미혹을 하고 공격할 수 있겠구나. 특히 음성 잘 듣는 분들, 이 자리에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점검하십시오. 당신이 듣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마귀의 음성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아주 비슷해요. 딱 두 가지만 빼고, 그 두 가지 특성이 없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니까요.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래서 수많은 사역자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케네스 에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진짜 케네스 에긴이 얘기한 그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막 받아가지고 막 계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걸 막 사람들한테 하려고 하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말고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케네스 에긴 얘기가. 너무 중요하대. 하나님을 먼저 닮으라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건 안 하고 다른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제코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알렉산더 도이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사역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엘리야라고 하면서 막 교만해져가지고 난리를 치고 왜 그러겠어요? 전부 이 문제예요. 전부.
도대체 그걸 누가 하라고 했는데 그 음성은 누가 준 건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계시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교만이 걷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단 1%도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높이길 원합니다. 그러면 잘못되지 않아요.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이는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그 밑에 보면 몇 가지만 이제 살짝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할 텐데 그 밑에 보면요.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 베드로가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5절부터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자, 믿음. 믿음은 피스티스예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까지 가요. 사랑이 맨 마지막. 근데 이 믿음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더 생기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강력하게 힘을 받고 그것으로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이걸 더하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이 기본적인 믿음조차도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전혀 거기에 요지부동이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믿어주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아는 것은 매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믿음이에요. 출발점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을 해. 모든 게 의심이야. 세간걸 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못 아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른 각도로만 아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색안경인데 처음부터 김은총이 김은총인 이런 인간이야.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놓고 시작을 하는데요. 믿음이 없는데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덕이 나와요. 덕. 덕은 이제 원어에 보면 아레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 덕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아레테 덕 그 뭐냐면 선하다 그 다음에 미덕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선하다 미덕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아레테라고 그래요. 덕. 그걸 덕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덕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선한 것. 그것이 덕이에요. 덕. 아름다운 덕. 그걸 선전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덕은 놀랍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은 어떻게 보면 성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 놀라워. 너무 선해. 그 성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지식이 나오죠. 난리지. 지식.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그노시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안다라고 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이 단어를. 그노시스. 이 단어.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아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절제가 나오는데 절제는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절제는 그냥 말 그대로 절제예요. 하나님의 절제예요. 이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절제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뭘 발견해요? 절제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요. 은총이가 아무리 치킨을 적게 먹으려고 해도 치킨을 보는 순간 나의 이성을 잃고 눈이 확 돌아가서 치킨을 다 먹고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절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절제도 하나님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 네. 막 뚜껑이 열리고 막 화가 나는데 막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절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제를 절제하는 거예요. 케네세긴 목사님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막 사역을 한참 할 때 이제 막 레마 성경 훈련소 이제 시작을 하면서 1970년대 사역을 할 때 막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할 때잖아요. 주변에 있는 미국에 있는 막 수많은 목사들이요.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2단, 3단, 막 5단, 6단 막 난리가 막 케네세긴 2단이라고 막 저 나쁜 놈 하면서 막 난리를 치더래요. 진짜 온갖 쌍욕을 하면서 케네세긴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온갖 욕을 다 들었대요. 케네세긴이요. 근데 그 케네세긴 옆에서 사역을 했던 어떤 한 분이 케네세긴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봤대요. 그런데 케네세긴이 항상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런 어떤 모든 그런 어떤 비판과 그런 공격과 모욕들이 올 때 케네세긴이 항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더래요. 아무런 대응. 그러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 사람이 나쁘다. 뭐 저놈 나쁜 놈 왜 저런 말을 하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한 번쯤 할 만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입이 근지럽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간이 약한 게 입이거든요. 입이 근지러워. 한번 이렇게 욕을 한번 해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케네세긴이 입을 콕 다물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그 사역자들이 큰 감동을 받았대요. 아니 우리 같으면 못하죠. 저 같으면 잘 못할 것 같아. 막 뚜껑이 열려갖고 막 진짜 막 여기까지 올라오죠. 막 저놈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질 않더라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제. 본인은 절제 못해. 케네세긴이 뭐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 그걸 절제하겠어요. 하나님이 절제를 주시니까 하는 거죠.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다음에 인내. 마찬가지예요. patience,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참는 거죠. 똑같이 절제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경건, godliness,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경건이란 말이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경건 그러면 경건? 거룩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경건이란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일체된 어떤 것이 나오는 거죠.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Godliness.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것들이 성품이 나오는 거죠. 그게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예요. 신적인 것. 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적인 것. 이것이 유세베이아예요. 근데 경건이란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죠. 그리고 이제 형제우애. 형제우애는 brotherly kindness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제 원어에서 보면은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영어 같기도 하고 영어에 필라델피아가 있어요. 근데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필라델피아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형제 사랑이란 뜻이에요. 필라델피아.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형제 사랑. 그러니까 형제끼리 사랑하라 이거예요. 아까 그 제코한테 케네세긴이 경고하는 메시지 줬던 거 있잖아요. 두 번째. 너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너는 형제 사랑이 없으니까 넌 죽어야 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형제 사랑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에 이제 사랑을 더하라 하는 사랑. 이건 체리티란 단어를 쓰는데 원어로는 뭐예요? 아가페. 많이 들어봤죠? 아가페. 너무 많이 여러분이 들어봤던 단어죠. 아가페는 어떤 사랑일까요?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것도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형제 외에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형제 사랑이에요. 이게 전부 1번부터 8번까지 이 8가지 이 덕목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주는 이 8가지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8가지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제가 이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 음성을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역사할 때 진짜 믿음이 되거든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사랑으로 가는 이 여덟 가지의 쭉 단계, 더하라, 더하라, 더하라 이러잖아요. 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하는 이 과정이 결국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 사랑해서 마지막 완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우리가 훈련해야 될 거예요. 이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덟 가지를 훈련하지 않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첫 번째 믿음부터 없어. 하나님을 안 믿어. 신뢰가 없어. 어떻게 출발합니까? 어떻게 그분을 아냐고요. 그리고 쭉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 하나님을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형제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왜? 그것이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9절,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쭉 이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9, 10, 11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11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런 것이 없으면 뭐라고요? 맹인이라고. 맹인, 소경, 눈먼 자,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커녕 눈을 못 뜨고 있는 소경의 소경.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이런 게 없어. 이 여덟 가지가 없어. 믿음부터 출발한 사랑까지 끝나는 이거, 이게 없으면 눈먼 자라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여덟 가지를 우리가 진짜 계속 더하려고 노력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내 삶 속에 이것을 끊임없이 넣고 있냐 이 말이죠. 그걸 안 넣고 있으면 너는 맹인이야. 그 말이에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해주셨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고 나는 왜 이래.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굳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단계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 보통 이제 책 얘기를 잘 뭐 추천하거나 이러질 않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부르심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시고 좀 진짜 좀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러면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케네스 헤긴이 쓴 책인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추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저도 옛날에 과거에 몇 차례 읽었고, 이게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전 여정에 대해서 써놓은 책인데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읽고 많이 그 전에 깨달았는데. 근데 이 책이 이제 왜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레마 성경훈련소에 가면 항상 레마에 있는 그 강사들이요, 매년마다 두 번씩 이 책을 추천한대요. 왜 그러냐면 훈련생들이 이 책을 읽고 본인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부르심조차도 몰라서 헷갈려가지고 막 나는 뭐 해야 돼?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이 명확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진짜 본래 완전하신 뜻으로 나아가는 삶이 더 안정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불안한 거예요, 항상.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그게 실족하기에 쉽죠. 여기 말씀해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실족한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이 이제 책을 추천을 잘 하지는 않았는데 이건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난 돈이 있어, 시간이 있어, 좀 이렇게 공부해보고 싶어 그러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추구, 케네스 헤긴이 쓴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서 기도하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의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무리를 할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죠?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들을 정말 잘하면 우리 자신이 바뀔 거 아니에요. 우리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점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넉넉하게. 아멘. 간신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아, 충분해. 너는 충분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걷어지길 바랍니다. 그 모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 원래의 계획과 목적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더 깊이 주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욕망, 간절한 열망, 주님을 알려고 하는 욕구가 강력해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